유튜브로 최초로 시도하는 와, 되게 좋다.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생선 횟감을 가져왔습니다. 예, 싱싱하길 바라면서 짜자잔. 이야, 얼음에 완전 폭 쌓여 있네요. 영하 30도로 포장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회 생소하시죠? 그런데 사실 3-4월쯤에 우리는 멸치회를 먹어왔습니다. 바로 부산 기장에 멸치축제가 열리는데 그때는 이미 산란을 하러 들어온 멸치, 요만한 대멸치를 횟감으로 먹습니다. 크기 때문에 내장에 쓴맛이 있어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회로 먹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것은 서해에서 잡힌 멸치입니다. 그것도 생후 6개월 미만의 잔멸치예요. 보통 건어물로 볶아서 먹는 그 멸치를 잡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냉해서 횟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주문해도 지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단멸치가 횟감으로서 먹을 만한지 한번 시험 삼아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있어! 어? 진짜? 뻥이야. 멸치의 냄새는 어땠지? 와, 되게 좋다. 멸치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울 줄은 몰랐는데 자, 지금부터 작은 멸치 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앞에는 지금 서해안에서 잡은 요 작은 멸치 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걸 회로 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괜찮은데? 이게 살짝 짭조름하면서 특유의 그 멸치 향, 바다 향이 훅 하고 들어오네요. 이번에는 와사비 간장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장 와사비가 죽이네. 살짝 비릿한 향이 조금이라도 나거든요. 그래도 멸치인데 그런데 그 향을 완전히 가려주네. 그러면서 입안에 남는 것은 그 약간 짭조름한 바다의 향기만 남는 것 같아요. 완전 신선한데? 지금 벌써 몇 마리를 먹은 거예요. 아시죠? 멸치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 수천 수조 마리를 먹는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어떤 특정 동식물을 가장 많이 먹는다면 그게 바로 멸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상추 다음에 배 오이 초고추장을 싹 레몬이 있어서 레몬즙을 좀 짜놓겠습니다. 상큼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동치미 육수인데 요거 조금만 부을게요. 이 정도만 섞어볼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여름에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은 괜찮은데 이거? 별미인데? 멸치 맛이 느껴져? 깔끔해서 멸치 회를 먹는 느낌은 별로 안 들고 감칠맛? 감칠맛. 맞아요. 감칠맛. 오는 동안 나름대로 숙성이 돼서 생선 어육의 향이 은은하게 입안은 가득 퍼지는 그런 맛은 있어요. 예, 오늘을 위해서 막걸리 한 잔. 방송하면서 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유자 폰즈 소스 살짝 뿌려줍니다. 이 정도만 뿌려주고 생선을 달았어요. 집에 초생선이 있어서 상큼하고 맛있다. 마지막으로는 이 멸치 가지고 부침개를 해 먹겠습니다.
얼마큼 넣을까? 이 정도만 넣을까? 섞어볼게요. 멸치 수백 마리가 들어간 부침개. 때가 되면 뒤집습니다. 과연 하나 둘 셋. 아싸. 좋아 좋아. 부침개 좀 뒤집어 보셨나봐요. 이거 아무나 해요. 생멸치를 넣은 부침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멸치가 수백 마리 들어갔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막걸리부터. 일반 부침개하고 다른 점이라면 감칠맛? 그런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전체 요리 같은 그런 느낌? 우리 딸내미는 아까 멸치회 먹다가 인상 팍 썼는데 요거는 어떨지 한번 궁금하네요. 요거는 아빠가 부친 부침개예요. 한번 먹어볼래요? 많이 먹을 거야 이번에는. 자, 간장 찍어줄까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갈게? 당근이랑 양파. 근데 잘 먹네? 그리고 멸치가 들어갔지. 멸치? 응, 저 멸치. 멸치? 응, 여기 봐봐. 여기 들어갔잖아, 이렇게. 저는 근데 그래도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아, 이건 맛있구나. 잘 먹는다. 못 먹던 채소 다 먹네, 여기서. 아, 이거 멸치가 영양가가 좋으니까. 그러네. 평소에 멸치볶음 잘 못 먹는 애들 이렇게 해주면은 잘 먹겠네요. 근데 이거 손가락 모양인데?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다 먹었으면은 그만 가세요 이제.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인공가락 빼서 먹을 거야. 오늘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초무침이 제일 인상 깊었고 그 다음이 멸치 부침개도 괜찮았어요. 멸치회를 그냥 먹는 것도 나쁘진 않고 특히 간장과 와사비 넣어서 먹는 멸치회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쯤에서 알아보는 멸치에 대한 상식. 예, 멸치는 청어목 멸치과에 속하는 작은 어류입니다. 청어하고 가까운 사촌 정도 되는데요. 이 멸치는 전 세계적으로 8종이 분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초비라고 알려진 이 멸치는 주로 유럽 멸치를 사용하고 우리가 먹는 이 멸치는 동아시아 쪽으로만 해류하고 있는 태평양 멸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구입하는 멸치 크기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아주 작은 멸치는 새멸, 그거보다 조금 큰 멸치는 자멸, 그 다음에 소멸, 중멸, 대멸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멸하고 대멸은 아무래도 크니까 국물용으로 쓰고 소멸부터 그 이하급은 볶아 먹는 건어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별로 분류가 되지만 이들 멸치는 모두 같은 종이라는 것. 예,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으로만 해류하는 태평양 멸치라는 것. 자, 그런데요. 제주도에 가면은 이 멸치를 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멸치로 담근 젓갈을 멜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양도 쪽에 가면은 그냥 멜도 아니고 꽃멜이라고 있어요. 꽃멜. 예, 꽃멸치, 꽃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멸치가 아니라 샛줄멜이라고 하는 어종입니다. 흔히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능맘, 능맘 피시솥 쓰는 그 재료죠. 그리고 제주도 쪽에서 또 낚시하다가 가끔씩 걸리는 이게 멸치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어떤 종인지 몰라서 문의가 가끔 들어오는데 요거는 멸치가 아니라 물꽃이라고 하는 어종입니다. 맛이 없어서 식용으로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봄이면은 충남 쪽에서 나오고 있는 요 실치 있죠? 흔히 뱅어, 뱅어포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뱅어는 멸종 단계에 이르렀고 우리가 먹는 뱅어포의 주 원료는 대부분 실치, 그러니까 흰 베도라치의 치어인데요. 요 실치하고 멸치의 공통점은 요렇게 생으로 싱싱할 때 회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실치 같은 경우는 말릴 때 삶지 않고 그냥 말리는 반면에 우리가 먹는 이 건어물 멸치는 무조건 예외 없이 삶습니다. 삶아서
건조한 것이죠. 육지에서 삼기도 하지만 해상에 요 삶는 시설이 있는 그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삶아서 육지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시장에 가서 멸치 주세요 하면은 지리 멸치 드릴까요? 가이드 멸치 드릴까요? 하는데 여기서 지리 멸치는 길이가 1.5cm 이하의 세매를 뜻합니다. 아주 작은 볶음용 멸치를 의미하고요. 가이리 멸치는 그거보다 큰 볶음용 멸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리, 가이리 이런 말들은 일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한마디로 순화어인 거죠. 우리말로는 각각 세멸과 자멸이란 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멸치 중에서 최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죽방 멸치. 예, 백화점에 가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 특대 이게 남해, 남해도 또는 삼천포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는 매우 특별한 멸치죠. 이게 왜 특별하냐면 보통은 그물로 잡아들이는데 이 죽방 멸치는 죽방염이라고 하는 대나무로 시옷자로 함정을 만듭니다. 멸치가 다니는 길목에 죽방염을 설치해서 조류에 따라서 들어온 멸치들이 이 안에 갇히는 거죠. 그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멸치들은 비늘이라든지 요 몸의 훼손도가 아예 없이 깨끗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멸치 형체가 오롯이 남아 있으니까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걸 죽방 멸치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먹는 멸치는 다 같은 똑같은 종류라는 점. 멸치는 국내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작은 자멸치급을 횟감으로 받은 건데요. 아무쪼록 이 멸치가 지금은 횟감용으로 가능한지 또 음식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테스트 단계다 보니까 조금은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년도 되면은 영하 70도에서 급냉해서 보관되어졌다가 영하 30도 정도로 포장이 돼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요. 멸치가 잡히는 기간이 서해 같은 경우는 좀 늦어요. 보통 6월에서 9월 사이, 예, 늦어도 11월이면은 조업이 끝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 멸치 횟감이 제철 음식, 제철 별미로 자리 잡아서 조금 색다른 횟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식재료가 될 것 같고, 예, 아무쪼록 이 멸치 회가 상용화돼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횟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